들어봐야겠네요. 예, 여성 탈모 심각하다. 숭숭숭 빠지는 머리카락을 다시 줍고 싶은 마음을 탈모 증상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텐데요. 그런데 안 감으니까 잘 안 빠지대요. 안 감으면 안 빠진 것 같아서 안 감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분기가 너무 없어져서 빠질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속설을 믿고 따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머리만 감으면 머리카락이 심각하게 빠져 네. 병원을 찾은 한 여성. 아유, 많이 빠지네요. 머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지잖아요, 여자들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머리숱이 많아 탈모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이 여성.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덩이 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보면 각질 있는 곳이 많아요. 네. 지금 원래는 이게 내 정상 굵은 모발인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많이 가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내 탈모가 시작되는 초기예요. 두피와 각질에 모발이 가늘어지기까지 한마디로 심각한 상태인데요. 안 감으면 머리가 더 안 빠지니까 더 잘난다라는 말이 네.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머리를 감지 않으면 더 심각한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 안 감으면 탈모가 온다고요?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성 두 분과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머리를 감은 후 두피 상태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머리를 감지 않은 여성과 머리를 감은 여성의 두피 어떻게 변했을까요? 왼쪽이 감지 않은 여성의 두피입니다. 예. 피지가 밖으로 분비되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샴푸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머리를 안 감으면 안 빠진다는 속설인지 절대 믿으면 안 되겠네요. 예, 열심히 감으세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는 속설은 잘못된 속설인데요. 머리를 감지 않고 방치할 경우 노폐물과 불순물이 모근을 막아 더 심각한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